생활 속의 천수경 13회차 석길보입니다 음, 오늘은 불교의 유래와 전파 또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상목스님이라고 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1937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열반하셨는데요. 16살 때성문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 했죠. 불국사 강주를 하시고요. 역경원 전등사 조시를 하셨어요. 어, 이분의 가르침은요. 불자들에게 불상에다 절을 못하게 하셨어요. 절만 하면 호통을 치셨어요. 그게 부처냐고. 음. 불법승 삼보도 버려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이런 분들이 나중엔 다 조계종 스님이 됐지만, 본래는 조계종 스님이 아니셨어요. 나중에 조계종 생기면서 합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선스님들이 바른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분께서 그 열반하실 때 남겨놓은 그 전법계송이, 자, 합장들 하시고요. 사대 금이 주여 진인 화중 소라 차시 신도물 요 개중목을 조니라나 이 <목소리> <목소리> 몸이 이제 주인을 여의게 되었으니 참된 사람이 불속에서 웃고 있네 참된 사람이 불속에서 웃고 있어요 다비식 상황이죠 응.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이 가운데 부처도 조사도 없구나 텅텅 빈 바로 공의 위치를 말씀을 하셨고요. 연기의 위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음, 교제에, 오늘은 68페이지 보면은요, 불교의 유래와 전파. 불교의 유래와 전파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불교는요 대체적으로 남방 불교 또는 북방 불교가 들어왔어요. 남방 불교는 보편적으로 요 인도에서 남쪽을 거쳐서 체계적 전승. 부처님 인멸 후에 약 200년에서 200년 뒤에 분열이 되었죠 우리 불교로가 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아쇼카왕 시대 217년 시대에 결국은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갈라졌는데 어, 소승은 바로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것과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을 해왔 승려들 위주로 형성된 분파예요. 그래서 위상자 자리자자 해서 상좌부다 해서 이것을 바로 테라바다 불교다 이렇게 지금도 남방에 가면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가면요. 티베트 가면 대부분이 테라바다 불교예요. 즉시 얘기하면 소승불교예요. 부처님 학문을 위주로 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상좌부와 어, 결국은 대중부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아쇼카 왕이 전체 불교를 인도의 국교로 삼으면서 8만 4천 탑을 만들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불교에 귀의를 하면서 결국은 대중불교로 만들죠. 그래서 누구든지 탑에 와서 예배를 하면 소원 성취를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왜?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하기가 힘이으니까 많이 늘어나질 않아가지고 불교가 위험해진다. 아무래도 재가자를 위주로 해서 대중 불교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8만 4천 탑을 만들면서 누구나 나무아미 탑을 한번 찾거나, 또한 스투파에 와서 예배를 진실로 한번만 하면 소원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중불교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스님이 닭발라 갔다 부자집에서 닭발을 하는데 그 부자가 주지를 않아서 마하카나바라 카나바라, 카나바라 해 가지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보살님이 그걸 듣고 와서 자식의 과거 업제를 위해서 카나바라 카나바라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다막 가나바라 가나바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어떠한 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대승불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진리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소승불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이렇게 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그 대중부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원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처님과 같은 자비행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바로 대자비의 실천행을 위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을 대승부다라고 했어요. 대중부에서 갈하는게 대승부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이 남을 위해 해서 부르유시나 어떤 독구노인들 독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결국은 대승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들 위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소승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승이 형성이 되면서 전해들은 공부만 하고 앉았다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적은 인원이다라고 해서 소승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상자부는 스님들 위주로 한 상자부는 교학사상을 위주로 하고 수행의 전통 계율 준수를 위주로 하고 깨달음 자체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지금도 뭐예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위주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형성이 된게 바로 소승불교, 남방불교라고 볼수 있고요. 북방 불교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북방으로 해서 점점점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동양에서 하는 남방 불교 핵은 누구냐? 육조혜능 스님이 바탕이 되고요. 극방 불교는 바로 오조 홍인 밑에 있던 가장 큰 수자였던 신수대사를 위주로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기원을 하고 누구나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되고 소원성취를 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하니까 공부를 떠나서 누구나 쉽기 때문에 대승불교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유신론적인 쉽게 얘기하면 신을 섬기면서 소원을 빌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무속적인 무당법적인 이런 것들로 전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나 어떤 시, 역사성이 소유되고 중국의 천태종이 아, 천태종을 처음 만드신 지으스님이 교상 판석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면서 종파 불교가 유래가 되기 시작 했죠. 그래서 북방 불교는 기복 불교, 소원을 부는 음, 불교, 무당 불교 이런 것이고 남방 불교는 소원을 위주로 한 깨달음 중심 사상의 불교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것들을 소승과 대승을 다 합쳐서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승으로 보면 소승과 대승이 구분이 없는 게 대승인데 여러분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소승과 대승을 구분할 때는 대승은 기복불교, 무당불교에 해당이 되고 소승은 학문 불교, 공부 불교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다 통괄적으로 소승과 대승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한 대승 불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승의 쓰임이 이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대승 대승 이러고 있단 말이죠. 냉정히 보면 대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소승이에요. 왜? 구분이 없는 게 대승인데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는 대승을 해이 자체가 소승이에요. 어, 정말 대승은 소승 대승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종파 불교와 형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신라시대에는 이런 소승과 대승이 없어져야 된다 소승은 공부하는 스님들 위주로 되고 대승은 전법하는 스님들 위주로 되는데 전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바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산 중에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포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소승을 달리 2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승을 달리 사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승은 소승인데 소승은 왜 하느냐? 대승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럼 대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바로 소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승을 하는 것은 대승을 위해서고,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소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2판은 4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4판은 2판을 갖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판, 4판, 합이 6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없는 자체를 우리는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바로 그걸 누가 주장을 했느냐? 원효스님이 주장을 했어요. 원효스님이 뭘 했어요? 화쟁 논리를 주장했어요. 화쟁 논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승과 대승을 굳이 나누고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쟁론의 근원일 뿐이지 소승 자체, 대승 자체도 없다. 그래서 중국의 교학 사상이나 주체성이나 사실은 소승이나 대승이나 냉정히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전하려고 하면 공부를 갖춰줘야 된다. 해서 소승과 대승 냉정히 보면 하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원효스님의 화쟁 논리예요. 근데 요즘 보면 문제가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음, 대승이다라고 해서 전법만 한다고 하는데, 자칫 무속인 집과 똑같은 절들이 상상외로 적지 않지요. 공부를 해서 대승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대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대승이라는 소리만 들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잖아요. 그죠? 음, 그 대승의 이해를 잘못하면 어, 무속이나. 기복이나 위주로 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삼국 시대에 원효스님이 화쟁논리를 주장했고, 그다음 에 이제 고려 시대로 와가지고 음, 보조국사 진눌이 달마 스님의 가르침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달마에서 해능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왔죠. 자, 보조국사 진눌 스님은 정혜쌍수를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냐? 선정과 지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선정.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없애는 게 선정이에요. 12분별 집착을 다 없앤다라고 하면 뭐예요? 공한 것이거든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뭐예요? 이름만 다를 뿐 글자만 다를 뿐 본래 맥락은 뭐예요? 공한 사상이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선 음. 선정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하나이다. 정의의 쌍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화쟁 논리를 주장한 원효스님은 통불교를 주장하셨고요. 보족사 정의의 쌍수를 주장했던 진울스님도 통불교를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어,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휴정스님이 교와 선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가르친 부처님의 진리, 경이나 또 선. 선은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상태가 선이지만, 교는 바로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다 끊으려면, 뭐예요? 먼저, 부처님의 진리의 깨우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선을 할 수가 없으며, 선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뿐이 안 나온 사람이 가부자 들고 있으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의 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설령 글자는 모른다라고 해도 진리에 대한 이치는 터득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글자 공부가 아닌 마음 공부가 전부 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뭐십일별 집착을 다 끊게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교와 선은 하나다, 선과 교는 하나다라고 휴정스님은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주장한 게. 통불교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서산 사명 대사 때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승병을 조직해 가지고 일본에 항쟁을 했죠. 살생을 해서 난이 됐지만 승병을 조직을 해서 일본에 맞대 상대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이자 호국불교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음, 역대 어, 백용성 스님이나 만해한용운 스님이나 이런 분들 또한 박영호대 의 종사 스님이나 다 일본에 맞서서 어, 싸웠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요?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움직였던. 또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결국 뭐예요? 몽고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려대장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볼때 우리나라 불교는 교화선이 없고, 정과 해가 없고, 소승과 대승이 없는 통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결국 불교의 유래와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생야일편 분기요, 사야일편 분멸이라, 처세간 여허공여론아불축사 아니라, 자, 우리의 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의 산은 결국 한 조각의 구름이 이지러짐이니, 진흙 속에서 나와서 물을 들고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타각세, 가민의세계,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세간의 고통과 어려움에 물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세간의 어떤 고해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여한 상태, 시비 분별이 없는 상태, 오온이 공한 상태, 이치를 터득해서 늘 여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 승찬대사에게 한 삼위승이 찾아와서, 어, 스님, 히에탈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고통받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걸 누가 고통받으라고 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고통받으라고 했어? 누가 여러분들에게 힘들라고 했어요? 결국은 누가 했어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이오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것을 남한테 책임을 돌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또 팔자한테 책임을 돌려서 왜내 팔자가 이러느냐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오요. 본인이 행복하고 싶은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오요. 못한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전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한 여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 순간에도 행복은 늘 기다리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뭐예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생활 속의 천수경 제 70페이지를 여시고, 70페이지를 열어보면, 자, 팔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데 이 중에서 어, 첫 번째 단계 마음을 얻는다고 예불, 염불하지 말아라. 마음을 얻는다고 예불하고 염불하지 말아라 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친다고 예불하고 염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마음을 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여 전부 복 달라고 하지요. 소원 성취시켜 달라고. 음,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돈이 없고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힘들어야 할 일은 남루한 옷 과 거친 음식이 아니라 바로 덕목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득장물 예불하고 부득장심 연불하면 진시불식이 자신 시불이라 부처를 구한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예불하지 말고. 마음을 얻는다고 해서 염불하지 말아라.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부처가 되면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부처가 아니라 누가 아느냐? 중생이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중생만이 부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중생만이 부처에게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들은 빌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고, 난 모자란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소원성차게 해달라고, 중생이 하는 짓이요. 부처가 되면 그런 일을 안 하지요. 부처에게는 부처라고 하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를 구한다고 부처가 되려 한다고 예불하고 염불하지 말아라. 왜?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어요. 약자기 불명이오든 수참 선지식하야 요각생사 근본허돼 약불현성 선지식이면 즉 불명 선지식이라.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철저히 물리쳐야 하되, 만약에 자성을 보지 못하는 선지식이면 밝은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이라 자성을 보지 못하는 선지식이다. 자성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자성 속에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없지요. 고통과 번뇌가 없어요. 근데 수원을 이루게 해준다고 뭘 해준다, 뭘몇번 읽어라, 써라. 이거는 다 모여요. 공안 이치를 아는 선지식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망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약이요. 그래서 자성을 보지 못하는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밝은 선지식이 아니다라는 약이요. 그래서 뭘 빌면 소원이 생,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위다. 그래서 마음이 이미 얻어져 있어. 여러분들 얻을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오요. 본성 있지 않아요. 근데 중생성이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야. 단지 보여요. 마음속에 있는 거 끄집어 내기만 하면 돼. 끄집어 내게 달라고 빌면 점점 더 숨지요. 예. 두 번째,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가 뭐예요? 무비고 무비고. 코 꿈은이 없어. 아이 얘기가 바로 경허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 중에 하나요. 경허스님은요 여덟 살에 청계사 계허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어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야. 이 대목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철에 와 있던 선비로 하여금 공부를 배워서 상당히 총명했어. 요 이러고 보니까. 경허 큰 스님 뭐요 유교학부터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유교 도교학부터 계어 스님은 당대 강백이셨던 동화사, 동학사 동학사 만화 스님께 부탁을 해서 동학사에서 공부를 하고는 소문세에 새로운 강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만화 스님이요 아계어 아, 스님이요 경허 스님이 너무 똑똑한데 자기가 배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대류부 이기가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동학사로 데려와서 만화스님께 잘 가르쳐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화스님께 와서 동학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23살에 강사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런데 자기가 23살에 강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 자기의 스승인 기어스님에게 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경허 스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의왕시 부근이에요. 의왕시 부근. 이 청계사로 가던 도중에 천안쯤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자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 곳에서도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었죠. 참 동네 인심도 박하다 해가지고 제일 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 인기척이 나지 않았어요. 은근히 화가 난 경허 스님이 대문을 더 크게 두드리죠. 그랬더니 안에서 조심스럽게 누구시오라고 하면서 문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참이 동네 인심이 왜 이렇게 야박하고 그러자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그 문을 열고 내다보는 머슴인 듯한 사람이 아 보아하니 스님인데 싶은데 스님 살고 싶으면 어서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시오. 지금 이 동네 염병이 돌아서 장티푸스죠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의 3분의 1은 전부 연병이 퍼져 있는 중이오. 이 소리를 들은 경허스님은 어떻게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주행 나가치는 거죠. 파랑이 흔들릴 정도로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숨이 차고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 싶어 가지고 마을에서 뚝 떨어진 곳에 입구에 있는 그 돌바위 위에 걸터앉아 가지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순간에. 싶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매일같이 생사는 없는 것이다, 생사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내가 이한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이렇게 중의재인 입장에서 중복을고 정신없이 뛰어왔는가 하는 생각에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경하스님은 스승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가다가 가던 길을 잊고 다시 동학사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만화스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강의를 할 처지도 아닙니다. 스님 전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두문불출을 하게 돼 있어요 행자한테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고 행자가 안타까우니까 바로 경호스님한테 하루에 밥한끼 정도는 이렇게 전달해 주고 이러는 입장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그 삼위승이 행자스님이 1 1살 정도 됐었는데 경화스님 문 앞에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스님 오늘 집에서 다녀가라는데요 스님께 허락을 받으려고요 그때가 이제 명절이 가까워졌어요 어머니가 아무래도 스님도 모시고 있고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집에서 그 명절 하는 음식을 좀 해가지고 스님도 대접하고, 오는 김에 갖다 먹어라 하는 데서 또 자식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인편으로 다녀가라고 연락을 했는데, 바로 이 삼이승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경호 스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스님, 오늘 집에서 다녀가라고 하는데 스님께 허락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안에서 경호 스님 마음으 인기척이 나지 않아요. 그러자 삼위승이 어떻게든 간다라고 했으니까 가기는 해야 되겠고 스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 그럼 스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요. 그냥 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다녀와서 스님께 인사를 해요. 스님 잘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스님께 여쭤보면 아실 거라 해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하거든요. 집회를 갔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래 절에서 죽노릇은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뭐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허허 그럭저럭이라니 그럼 강주스님뭘 하시는 거?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방 안에서 앉아 계시기만 합니다. 라고 했더니, 원처럼, 중로로 잘못하면 이 다음에 소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가? 하시기에, 제가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공양만 받아 먹으면 이 다음에 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했더니, 아버지가, 허허, 절간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겨우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겠는가? 하시기에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요? 했더니, 허참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콧구멍 없는 소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고 여쭈었더니, 하원 참. 그동안 절에서 밥 먹고 공부 좀 했나 했더니, 아직도 그대로고만. 아, 모르는 게 있으면 강주 스님께 가서 여쭈어서 제대로 배워야지. 아, 그러라고 절에 보냈더니만 그렇지 않느냐 하시는 거였어요. 스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스님 여쭤보는 건데요. 대체 콧구멍 없는 소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경화 스님은 갑자기 문을 발로 박차고 나와서 큰 소리로 웃음을 웃으시면서 하하. 그래 무비공이다 무비공 그래 무비공이야 콧구멍이 없어 콧구멍이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파한대술라 그리고 우선 하시는 말씀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 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대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 산 빛은 문수보살이요 물소리는 관세음보살의 귀로다. 이리아 짓소 부르고 말을 부름 이곧보현보살이요 장서방 이첨지가 본래 피로자나 부처로다 주처님과 조사들이 말씀하신 선과 교가 무엇이 다르든가 공연이 분별만 하고 있구나 졸사람이 비리불고 목마가 줄고 있으며 범부들이 자기 성품을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이지 내일 알일 아니라고 하네 오호 정말 가련하구나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다면 문득 깨닫고 보니 이름도 공하고 형상도 공하여 공한 허적처에 항상 밝은 빛이로다자 공한 가운데 밝은 빛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콧구멍이 없으니 콧비를 맬 수가 없어요. 콧비를 멜지 못하면 소가 끌려다니지 않지요. 결국 자유자재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눈기코요 몸뜻에 끌려다니느라 늘 걱정근심 번뇌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눈기코요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는 바로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해탈인 것인데요. 모두를 비우고 버려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를 오히려 절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염불해라. 그것도 몇 번을 하면 좋다고. 각자의 불자들 마음을 묶어 놓고 있으니,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분들을 밟지 못한 선지시라 하는 것이다. 하는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어스님 깨우친 건 무비공으로 깨우쳤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요. 다음 시간엔, 그럼,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분들 합장들 하세요. 소위 지자요 불필 변하나니 로구나 나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고 또 큰스님한테 가르침을 얻었고 독경, 사경, 연불, 선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깨우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좋은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요. 무엇을 입었느냐, 어디에 몇 년을 다녔느냐, 무엇을 몇번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한 마음 속에 탐진치의 번뇌가 얼만큼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구함을 모두 버리시고 여야한 삶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13회차 설일 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